10마디 말보다 한마디 음악이 전하는 이야기 맛있는 라이브 유튜브 국악 FM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게스트가 누구인지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라이브도 영상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싱어송라이터이자 만나 공식 요정을 겸하고 계신 안정아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정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공식 요정 안정아입니다. 아, 요정님.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마침 정아 네. 씨의 청아한 목소리가 그리웠던 참인데 네. 왜냐하면 가을이거든요. 네. 하늘이 높으니까 우리 정아 씨의 목소리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역시 요정답게 때를 탁 아시고 오늘 또 와주셨네요. 그 정아 씨 아티스트들에게는 9월이 참 바쁘잖아요. 네. 네. 명절도 있었고 또 공연도 참 많을 텐데요. 이렇게 바쁠 때 정아 씨만의 피로를 푸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집 밖을 잘 안 나가고요. 저랑 같으시네요. 네. 네. 무슨 일이 있거나 이제 뭐 공연이든 리허설이든 연습 등등을 위한 일정이 있지 않고서 정말 하루를 싹 비우고 집 밖을 절대 나가지 않고 누워 있고요. 네. 뭐 먹고 싶은 거, 뭐 달달한 거, 기타 등등 많이 먹고 잘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게 가장 큰 휴식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저도 주말에 한 3일 정도를 계속 집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있었는데 네. 3일 만에 바깥을 이렇게 집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갔는데 네. 신발을 신고 걷는 느낌이 영 어색하더라고요. 그 마음 저도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요. 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제 생각에는 또 정아 씨의 음악이야말로 만나 가족분들에게는 피로 회복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은요. 둘의 시, 둘의 시, 대화. 이렇게 부제를 살짝 가지고 네.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 두 사람의 시 네. 이런 뜻이네요. 둘의 시. 네. 제목이 참 흥미로운데 이 둘의 시는 어떤 곡인가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두 시를 두 사람의 시를 이렇게 붙였는데요. 네. 시조시 두 편 임재와 한우가 쓴 시조시를 엮어서 한 곡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임재, 한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법한데 네. 먼저 임재가 쓴 시 북천이 말딱거늘 그리고 한우가 쓴 시 어이어러자리 이 두 편을 가지고 곡을 만들어봤어요. 이 두 시조는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도 한데요. 먼저 두 시조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 임재가 쓴 시 북천이 말타커늘은요. 한우가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한우라는 것이 그 기생 한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직역하자면 사실 찰 한자에 비구자를 써서 찬비라는 그 노랫말 낱말이 이제 시조시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한우를 한우 당신을 사랑해서 말을 왜 이렇게 더듬죠? 괜찮아요. 사랑하여 이 눈 비를 맞으면서 당신을 보기 위해 왔다 이렇게 뭔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고요. 네. 이제 이에 반해 이제 답가로 한우가 어이어러자리라는 시조시를 화답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났으니 이렇게 따뜻하게 주무세요 라고 하여 긍정적인 표현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두 시조가 고가신조로 이렇게 또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이 고가신조가 뭡니까, 정아 씨? 고가신조라고 하면요. 그 예전에 주헌 김기수 선생님께서 이제 77수, 77수의 고시조에 신가락, 새 가락을 붙여서 1967년에 편찬한 작곡집에 수록된 곡들을 모두 칭하는 말인데요. 네. 이제 옛 고자, 노래 가자,
세신, 곡조, 고, 조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 시조시들 노래곡들에 새롭게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아, 우리 항상 이렇게 뭐 고가신조, 북천이 말타커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네. 오늘 정화 씨를 통해서 또 정확한 뜻을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면 정아 씨가 준비해 주신 둘의 시, 이 곡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제가 곡 구성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앞부분에는 북천이 말타커늘 그 시조시를 가지고 제가 고가 신조로 구성을 해봤고요. 아, 네. 길지 않고 그리고 뒤쪽 파트에는 이제 그 김기수 선생님이 쓰신 선율 북천이 말타커늘 그리고 어이 여러 자리를 동시에 이렇게 들리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근데 감상하기에 앞서서 네. 이 북천이 말타코늘이 무슨 노래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김기수 선생님의 버전을 들어보면 정아 씨의 고가신조가 이렇게 또 대비가 되면서 더 새롭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좀 북천이 말타코늘을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북천이 말타커늘 호장 없이 길을 나니 산에 난 눈이 오고 들에 난 찬비로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나. 이런 곡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정아 씨의 노래로 북천이 말타커늘 원곡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들어가서 정가 수업 시간에 정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곡을 배우기 전에 네. 제일 처음에 배웠었던 곡이 바로 이 곡이어서 그때 저 중학교 1학년 때 저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면서 네. 마치 선생님께 배우는 듯한 네,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참 뜻깊은 곡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도요. 네. 네. 그러면 이 곡이 정아 씨의 곡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또 문자 주신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1296님께서 정아님 맑은 목소리가 오늘은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리죠 하셨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날마다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같은 소리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2738님께서 안정아님 기다렸어요. 오늘도 너무 기대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팬분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나요? 기대가 돼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씨의 라이브 노래라고 해야 되나요? 연주라고 해야 되나요? 정아 씨의 둘의 시 대화 라이브로 청해 들어봅니다. 눈이 오.
안정아의 둘의 시 대화 라이브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정아 씨,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말을 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여운이 남아서 지금 계속 이 여운을 간직하고 싶은데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참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그 원곡에도 사실 좀 묘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묘한 그런 느낌이 또 전해지네요. 이 뭐라고 어휘력이 참 부족하네요, 제가. 말을 얹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496님께서 참 섬세하고 예쁜 곡입니다. 노래가 향기를 물씬 풍기네요. 아름답습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표현력이 이렇게 좋으십니다. 네. 네. 0000님께서 처음 듣는데 공식 요정 누가 인정한 건가요? 요정 그 자체네요. 만나가 신비해지네요 하셨어요. 와. 같은 걸 느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뭔가 신비로운 그 숲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0184님께서 신묘한 목소리네요. 오늘 제가 표현을 못하는 것들을 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남겨주십니다. 드들강님께서 오늘은 아름다운 가을 국화 내음 나는 안정아님의 가을 목소리가 아름다운 멋입니다. 귀뚜라미도 숨죽이며 듣고 있는 듯합니다 하셨는데 귀뚜라미와도 대화가 가능하신 우리 드들강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라이브 유튜브 국악 FM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게 좀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제가 계속 한숨이 나오는데요. 네. 처음에 이 두 시조를 엮을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이 두 시조를 가지고 곡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못했고요, 사실. 아, 네. 이번에는 그냥 생각나는 저의 선율들을 이렇게 먼저
피아노로 쳐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완성이 됐는데 아, 그러면 이 분위기랑 어울리는 노랫말들은 뭐가 있을까 하고 물론 제가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또 이것과 정말 잘 맞는 고시조가 있겠다 하고 네. 딱 떠올랐는데 북천이가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러한 곡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분위기로 전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곡 북천이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북천이를 하고 보니 어이어로 자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뭐 답가 같은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꼭 이 두 곡이 붙어 다니는데 이렇게 함께 한 곳에서 들리면 어떨까 하고 동시에 불러봤는데 생각보다 둘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또 좋대. 제가 만들고 좋다고 하네요. 정말. 아니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정말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오버랩이 되어서 이렇게 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아까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선율들을 이렇게 피아노로 또 적어보셨다고 했는데 네.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 머릿속에 그런 선율들이 떠다니시다니 정말 부러워요. 네. 사실은 이걸 제일 먼저 작업하지 못하고 정말 여러 번의 피아노 그 습작들이 거쳐가요. 맞습니다. 네. 네. 하고 이거는 정말 별로 없구나. 그러면 바로 지우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 좀 이런 멋진 선율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이게 참 곡을 쓰는 작업이라는 게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한 게 이렇게 영감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찾아와서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많이 버려지는 그 앞에 지난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뚝 생각나는 그런 선율들이 있죠. 네. 네. 이 대화하는 분위기 내기 위해서 특별히 의도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제가 아까 곡 설명을 살짝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곡 두 구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제 뒤쪽 편에 배치가 된 곡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임재와 한우가 쓴 시조시가 동시에 들리게끔 네. 물론 이 목소리가 서로 다른 목소리면 두 사람의 대화라는 것이 명확하게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의 목소리로만 이렇게 동시에 둘이 노래를 하게 되는 그 구성이 좀 제가 의도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오히려 그래서 같은 목소리니까 겹쳐져서 이렇게 들리니까 또 더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쯤에서 가사를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그 느낌이 더 와닿게 다음번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북천이를 한번 읽어보고요. 네. 봄디가 어이어로 자리를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또 저에게 주시다니요. 우리 또 답가니까, 네. 답시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북천이 말딱커늘 우장 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어이 얼어 자리 무슨 일 얼어 자리 원앙침 비취금을 어디 두고 얼어 자리 오날은 찬비 맞았으니 녹아 잘까 하노라. 아, 좀 좋은데요?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시조를 주고받고 대화를 정말 주고받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 색다르네요. 네. 이 시조가 그쵸. 또 다르게 느낌이 오네요. 정아 씨에게 있어서 이렇게 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곡 작업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평소에 이야기 많이 하는 친구가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곡을 작업하면서도 항상 제가 물어보곤 해요. 이번에도 곡을 막 만들고 나 이번엔 어떠지? 또 어떡하지? 이러면서 한번 들려줬는데 네. 친구가 또 좋다고 해줘서 너무 감사한 갑자기 감사 멘트가 되었지만 그만큼 대화가 잘 통하는 또 친구, 가족 봄디가 있습니다. 저를 또 껴주시니까 이렇게 또 영광스러울 수가. 네. 네. 이제 한번 더 감상을 청해 들어볼 텐데요. 두 번째 감상할 때 저희가 더 집중해서 들으면 혹시 좋을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뒷부분에 그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셨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노래하는 부분, 아까 라이브로 들려드렸던 그 북천이의 원래 그 선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은 반대로 어이어러 자리 선율은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라고 한번 그쪽으로도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재와 한우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뒤에서 어떤 대화를 음악으로 어떻게 나누고 있나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청해 들어볼게요. 안정아의 둘의 시 대화 라이브로 청해 들어봅니다. 안정아의 둘의 시 대화 라이브로 한 번 더 청해 들어봤습니다.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저는 음악에요. 감사합니다. 그 가사에 북천이 말타코는 이제 가사에 보면 네.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가 내리니 네.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정말 비가 오고 난 뒤에 안개 낀 숲에서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854님께서요. 네. 가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정말 신화에 나오는 어떤 님프?
너무 여기저기 몰아가나요? 그런 신령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분이 또 문자를 주셨네요. 네. 저희 맛있는 라이브에 네. 4주에 한 번씩 오시고 또 어제도 아무튼 선곡 코너의 일일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누군지 아시겠죠? 네, 네. 송경근 씨. 네, 송경근 씨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송경근입니다. 요정님 맞으시네요. 음악도 너무 좋고 귀요강합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말씀 남겨주세요, 경근 씨께. 저도 잘 듣고 있었고요. 네. 잘 듣고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맛있는 라이브 코너를 준비하면서 다른 연주자분들의 음악들을 듣고 되게 감탄을 많이 하고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좋게 말씀 남겨주셔서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아유, 너무 훈훈하네요. 근데 사실 정말 자신의 곡은 참 늘 보잘것없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네, 그것을 또 이겨내야 하는 게 우리 아티스트들의 그런 어떤 정신력? 이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참 좋았던 오늘 맛있는 라이브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저도 혼자서 이렇게 되새겨 봅니다. 이 시간을요. 자, 이렇게 함께 음악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벌써 코너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오늘 시조로 대화하는 정말 멋진 음악 준비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정아 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들어주실까 긴장하면서 이 순간에 이 스튜디오에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항상 뭐 향기롭게 저의 음악들을 들어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나눠주셔서 또 다시 힘을 얻어 맞아요. 다음 음악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칭찬은 안정화를 춤추게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고 감상을 또 남겨주시고 하면은 그게 원동력이 돼서 네. 더 힘을 내서 다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 참 좋았어요. 네. 저희 오늘 헤어지면 다음 만날 때까지 또 한참 기다려야 하잖아요. 네. 혹시 다음 시간에. 아, 근데 이렇게 항상 네. 또 여쭤보고 뭔가 압박 아닌 압박을 들으니까 이렇게 좋은 곡이 또 탄생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네.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셔요? 생각을 해 놓은 건 없지만 이제 슬슬 또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생각한다고 하여 그것이 완벽히 구현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좀 꺼내보자면 곧 10월달이 되고 제가 네. 10월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10월엔 또 한글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한글 시를 가지고 노래하면 좋을까? 혹은? 아니면 정말 완연한 가을이 찾아오니 가을 맞이 시조를 준비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가을은 또 11월에도 가을이니까요. 한글 시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보통 시조가 다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좋은데요, 한글 시? 그럼 한글 시를 써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아티스트의 영역으로. 네. 기대는 저희가 잔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아 씨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